오늘 지금 사는 우리 50대의 베이비 부모들이 모든 줄이 내려오는 역사적인 줄을 이제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지, 그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이 사람들한테 조상의 어를 빛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한을 풀으라고. 이것은 이 지금 50대의 베이비 부모들이 홍익 인간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지식을 갖췄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라는 것은 홍익 인간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홍익 인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지금 이 잣대를 댈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왔을 뿐이지. 홍익 인간이 되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 자체가 조상의 어를 빛내는 것이고, 모든 한에 맺힌 이 줄을 전부 다 해결하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한 사람한테 잘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마다 소질을 갖추게 했을 때는 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빛내고, 이 나라의 힘으로 인류를 빛내고, 같이 일하는 것이지. 누구 하나 농띠치고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틀린 짓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탈시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자기 역할을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사기꾼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했고, 모순적인 일을 한 사람이 있기에 이 사회가 발전을 한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는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가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너가 분별하게 돼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 삶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도 존중하고, 사기를 친 사람도 존중하고, 깍두기도 존중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 사람들이 출몰을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전부 다 직계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똑똑하고 하면서 잘, 내가 내 거를 잘 지킨다고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장을 뱅킹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갖고 빼먹는 요래도 잘 지키나. 아, 요걸 지금 그 상대가 되어 나를 무언가를 좀 바른 분별을 하라고 아리키는 상대들한테 나쁜 짓 했다고 손가락질 한단 말이지. 내 당한 것만 생각을 해. 당하게 내가 지금 저 허술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말안 하고. 세상에는 누구도 잘못하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요런 것들은 내한테 그 환경이 다가올 때 나는 더 크게 깨달아서 더 크게 뛸수 있는 길이 지금 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멈춰버리고 남을 탓하니 너는 크지 못하고 이제부터 그게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느냐를 묻지 말고, 이는 가르침을 잘 들어보면 요 안에 전부 다 공부가 있는 겁니다. 내 습관을 바로잡으라고 조금 아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바르게 하는 거냐 또 물어버리고. 분명히 공부는,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공부하라고 어려워지는 것이고, 공부는 내가 습관을 잘못 들이가지고 잘못 행하고 있는 버릇이 없는가? 이런 걸 잡으라고 한 겁니다. 이것만이 공부예요. 선생님한테 강의 들으러 이쪽에 전부 다 모이든다고 공부가 아니고, 요, 한 명도 안 와도 돼. 온다고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한마디 듣고 나면, 유튜브 다 올려놓고 MP3 다 내놨으니까, 그걸 듣고 내한테 해당되는 거를 잡아서 한 가지씩이라도. 이것은 내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아, 이게 내한테 모순이라고 만져지면,
이런 것들을 내가 습관을 고치도록 해야 되겠다. 이는 노력을 하는. 내가 100일이라도 노력을 하는. 이게 공부입니다. 공부는 교회 가듯이 교회 갓뿌리면 교회 간 게 아니고 그거는 교회 간 거지 네가 공부한 적은 없는 거야. 바른 거를 가르침을 받았으면 내가 이해가 되면 내한테 돌려가지고 내한테 그 나쁜 습관이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공부예요. 집에서 해도 되고 산꼭대기 가서 해도 되고 내 습관을 고치는 게 공부라고 그만큼 이야기들을 하는데 공부하러 안 가서 죄송합니다. 누가 오래? 이건 사람 끌어모으는 데 아니? 공부는 내가 뭐를 받고 뭐를 들었느냐. 아, 그 현장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를 보러 오는 것은 선생님 보고 싶어서 오는 거야. 네? 오늘 여기서 가르쳤다고 오늘 이게 공부가 다 되는가? 안 돼. 오늘 가르침을 줬던 것은 이 유튜브에 올라오든 인터넷에 올라오면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또 들었을 때 아 이제 이것이 내한테 들어오는 거야 이게. 여기서 지금 보면 아무리 해봐도 가만 듣다가 지금은 조실이 뭔 줄 아는데 나중에 한 시간 후에 몰라. 이게 이제 다시 올라와갖고 내가 다시 들었을 때 집에서 들으면 기가 차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번 들었고 현장에서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기운까지 받았으니 집에 가서 들었던 걸 다시 들으면 엄청나게 속속 들어와요. 이게. 여기 다른 것이지. 여기서 공부했다고 나는 아 나는 공부 몇 번을 갔다고. 아 그거는 간 거지. 네가 공부 된 거는 없지 않느냐. 내가 바른 걸 들었으면 내한테 해당되는 거면 네가 이걸 습관을 바르게 잡으려고 노력하라. 네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너를 만들어라. 그러면 정확하게 부자 되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으면 가난하게 살 수 있는 너를 만들면 가난해져. 뇌를 만들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부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어. 내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